다음은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와 사전투표입니다. 이제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사전투표는 끝났지만 뭐 투표 결과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이제 국민의 힘은 사전투표 동의 무진장에 나섰습니다. 이제는 사전투표가 대세, 안심하고 사전투표, 안심을 전혀 할 수가 없는데 예. 이 사람이 아마 한기호란 사람일 겁니다. 예. 사무총장. 이제는 사전투표가 대세, 안심하고 사전투표.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까지 보시면 뭐 전혀 안심할 수 없는데 안심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사전투표부터 이깁니다. 여러분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거의 뭐죠? 국민의힘은 전국의 투표소 레벨에서 이긴 경우가 없습니다. 모든 선거마다 다 패배한 거죠. 사전투표에서는. 사전투표부터 이깁시다. 사전투표는 못 이깁니다. 예. 손을 대면은. 한국에 또 이제 이렇게 좀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이러냐. 사전투표는 부정선거가 된다는 것은 미확인 주장입니다. 고영주. 예.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가 싸웠던 분이죠. 어떻게 이렇게 판단이 미비한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재판 지연은 지탄해야 되나 사전투표 안에 결과가 왜곡되면 국가적 참사입니다. 부정선거 여부 확인도 더 어렵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선거 사전투표 이틀 전입니다. 손쉬운 사전투표를 못해 투표율이 떨어지면 현재의 완전 기울어진 지방권력의 새 정부 정책 실현이 난간에 부딪힙니다. 아마 경기고등학교를 나왔을 겁니다. 서울법대 나오지 않았냐 모르겠네. 투표하기가 까다로운 6월 1일 당일 투표하라는 주장은 특정 정당만 돕는 일입니다. 기존에 장악된 지방조직력이 투표율에 가다 반영돼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결과가 재현될 수 있습니다. 조갑제하고 비슷한 그런 주장이네요. 이렇게 명백한 사실이 물론 뭐 민주당 측은 필사적이죠. 이대로는 다 죽습니다. 사전투표로 살립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전투표율이 어떻든 역대 지방선거에서는 최고까지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용산구의 동수가 16개고 투표교 수가 60개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런들 공직선거에서 420대 제로입니다. 용산구에. 예.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5년 동안. 용산구의 민주당의 사전투표 승률은 2017년 대통령 선거인 60대 0이었습니다. 서울시장의 60대 0, 용산구청장 60대 0, 서울시의회 의원이 두 자리이기 때문에 60대 0, 60대 0은 120대 0입니다. 총선 60대 0, 대선 60대 0, 용산구만 예를 들게 되면 민주당은 모든 선거에서 다 이겼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420대 제로입니다. 지난 5년 5번의 공직선거에서 민주당은 모두 다 이겼습니다. 420대 제로. 예. 용산구가 16개인데 선거마다 이기는 겁니다. 선거마다. 또 1480대 제로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 시내 아마 총투표소가 1480개나 1450개나 이렇게 됩니다. 예. 한 곳도 못 이깁니다. 이게 4.15 총선 결과입니다. 한 곳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 패배하지 않습니까? 동작구를 이수진과 나경인이 붙었는데 48대 제로, 동작구갑 54대 제로, 동대문구를 49대 제로, 동대문갑 52대 제로, 도봉구를 49대 제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지는 겁니다. 인천도 마찬가지고 예. 서울 시내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 승률입니다. 민주당 승률. 이렇게 여러분들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이 소위 지식인 가운데 문인 소설가 중에 원로 소설가 중에서 과학에 대한 조예가 가장 깊은 분이 아마 복거일실 겁니다. 그래서 소위 그 과학 관련된 픽션도 쓰시고 특히 뭐 자연과학 그중에서 또 생물학 같은 데 굉장히 조예가 깊은 분이죠. 오랫동안 뭐 입을 다물고 계시다가 이번에 월간 조선을 통해서 이제 이 선거 문제를 이야기한 겁니다. 총선과 대선에서 문제가 된 것은 사전투표입니다. 이론적으로 선거 결과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 크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총선과 대선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결과가 크게 달랐습니다. 이것이 선거 부정 주장의 이론적 핵심입니다. 이 같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결과가 크게 다르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현대 통계학의 법칙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조작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죠. 3구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 결과가 먼저 개표되어 개수에 반영됐습니다. 오후 9시에 이재명 후보는 67%를 얻었고 윤석열 후보는 31%를 득표했습니다. 그러나 9시 30분에 53%대 45%로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대선이나 총선이나 사전투표에서만 집권당 민주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2020년 4.15 총선 한 선거구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분포가 크게 달랐습니다. 교차투표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전투표에서 A당 후보가 크게 이겼는데 당일투표에서 B당 후보가 상당히 많이 이겼다는 식입니다. 이런 현상이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나왔습니다. 선거구는 상당히 크면서도 동질적인 집단인데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것이 의혹의 단초입니다. 전쟁과 같은 극한 상황이 갑자기 닥치면 사람들은 다른 집단적 형태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에서나 대선에서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 며칠은 평온했습니다. 집단적 형태가 갑자기 바뀔 만한 환경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사전투표의 자기적 규칙성은 개표 과정에서 나온 현상이란 결론이 나왔습니다. 손을 댔다는 것이죠. 규칙과 패턴과 좌우대칭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저는 007 제임스 본드 영화 골든핑거에 나오는 대사를 즐겨 인용합니다. 한 번이라면 일상적 사건이다. 두 번째라면 우연의 일치다. 세 번째라면 적의 행위다. 애니미 액션이라는 거죠. 부정을 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선거 부정의 여지가 없으니 안심하고 사전투표를 하라고 독려한 것은 거의 치명적인 실책이었습니다. 똑같은 실책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선거 부정은 아주 큰 범죄입니다. 우리는 선거 부정이란 말을 씁니다만은 선거법의학의 공식 용어는 선거 사기입니다. 사기라는 중대한 범죄를 듣고 가는 것은 사회 건강을 해치는 일입니다. 관용도 화합도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방선거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들 뭐 궁금합니다. 지방선거 결과가. 그러나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뭐 저는 크게 개의치 않을 거로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두 가지 선택이 있겠죠. 세 가지 선택 정도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이제 사전투표에 손을 대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고 선관위 측 관계자들도 계속해서는 큰일이 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손을 대지 않는 경우는 예상한 대로 국민의힘이 크게 승리를 거두겠죠. 그러면은 중앙선거관리나 선거 결과를 발표할 거 아닙니까? 그럼 손을 대지 않았을 경우에는 2016년에 여러분들 총선, 20대 총선 결과하고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번의 공직선거와 손을 대지 않는 6월 1일 지방선거 결과는 아주 크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배운 도덕질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이란 그런 옛말처럼 이번에도 손을 대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의 5대 공직선거에서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그런 종류의 통계적 특성이 이번에도 발견될 겁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마일드하게 손을 대는 겁니다. 조작률을 굉장히 낮추가 손을 대는 겁니다. 예. 그런 경우도 표가 날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조작률을 크게 바꾸거나 조작 프로그램을 바꿨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 가지 경우 모두 아마 선거가 끝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가 공식적으로 선거 데이터를 발표를 하게 되면 그동안 2년 동안 이 선거 문제, 부정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그런 전문가들은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소위 어떤 일이 요리를 지방선거에서 발생했는가라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종류의 선택을 중앙선관위 측이 하든지 아니면 선거조작 기술자들이 모처에 있는 사람들이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정상선거를 하든 비정상선거를 하든 그냥 아주 좀 마일드한 비정상선거를 하든 간에 범행은 발각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인 현장은 살인 현장을 목격했을 때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부정선거가 발생했냐 여부는 선거 데이터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선거 데이터 분석을 하면은 선거 데이터의 규칙성과 패턴과 그리고 좌우대칭과 전산조작 흔적들이 발견이 되게 되면은 그 자체가 그냥 범죄가 발생한 것을 확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뭐 현장에서 발견되는 무슨 다양한 종류의 투표소나 개표소에 발견되는 그런 종류의 그 실물 증거가 되겠죠. 복거리 선생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법의학 측면에서 보면 선거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통계적 증거고 선거 데이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선거 데이터를 뒷받침하는 현장에서 발각된 그런 배춧잎 사전투표라든지 뭐 신권다발 같은 그런 투표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